안녕하세요. 저 오늘 저스틴까지 4명 저 주말에 부산 브이로그 찍으러 한번 놀러 와봤습니다. 이재도 선수가 저 방을 잡았는데 제가 방을 잡았는데 35만원짜리 방을 관영이 특별히 부산 브이로그니까 제일 좋은 방을 잡았거든요. 제가요. 저 어차피 저 오늘 어제 사실 저 이승우 선수가 이재도 선수한테 저 그 저녁 밥값을 저 당해가지고 오늘 이승우 선수가 오늘 저 오늘 이만저만 빼주셔야죠. 예, 문이 열렸네 저. 드드드 대체스 분이. 에이. 와. 야 이거 저, 야 약간 이거 저 부산 경기 온 느낌 아니야? 어? 와. 야 뭐야 이거 침대 세 개. 대체스 유. You bad, okay? You bad. 형 왜 35만원짜리 광이라고. 와아 여기서 한 명 가위바위보 신상 바닥에서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 해야지. 아 근데 이거 자세 괜찮은데? 3인용 방이라 한 명은 저 오늘 복불복으로 오늘 광안리에서 버려질 예정이니까 무슨 뷰 해야 되나? 이거 CTV야? 뭐 마운틴 뷰야? 아니면 CTV지. A few moments later. 저희는 이제 종목을 바꿔서 저 주사위 굴리기로 네, 하기로 했습니다. 숫자가 제일 적은 사람이 오늘 택시비를 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하면 될까? 하고 흔들 만큼 흔들고 보여주면 돼. 와, 뭐야? 끝이야. 와, 끝이야. 아유, 한번 와, 싸움, 진짜. 싸움, 싸움. 3이야, 싸움. 거짓말, 거짓말. 진짜로? 거짓말. 카메라 덤비고 3이야. 자, 이승우 선수 3이 걸렸습니다. 3이야. 와. 아무리 해도 3분은 더 나오지. 근데 이거랑 거의 예, 네, 7. 넘버 7. 네, 관영은 7. 예, 저스틴 이지. 이지. 이지, 맨. 와, 진짜 재미야. 오. 5. 야, 저스틴은 5야, 5. 5. 그럼 나는 이제 1만 안 나오는데. 좋았습니다. 이러므로 저 광안리까지 택시비는 공짜. 승우야 고맙다. 여기가 저 수변공원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원래 술을 먹을 수 있게 해놨는데 이제 여기서 술을 못 먹게 이제 금지됐다고 하네요. 와 여기서 술 먹으면 야 소주 5병 먹겠다. 뭐 5병이 5잔 아니고? 이야 부산 찍이네. 이게 광안대교인가? 네. 아 좋네. 형 이런 데 와본 적 없어요? 와본 적 없어. 아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구나. 저희 형 저 뭐 맞네 오늘 되게 밀면. 에이 저스틴 this is 부산. 야 승우야 우리가 저 나중에 성공해서 저기 요트 타자. 이런 날 요트 타면 재밌겠다. 내가 요트 각도 하나 뽑아야 되지 않아? 이거 요트 한번 타시던가요 그거. 야 제주야 그때 봤을 때 요트 5시간에 100만원인가? 어? 얼마 안 해? 어? 우와. 이게 뭐 도토리 무기예요? 아. 우와. 아 그리고 제가 먹고 싶었던 복분자까지 하나 시켰습니다. 아, 술을 먹자 먹다니. 이럴 때 술 먹어야지 뭐 언제 먹겠어? 김치전까지. 오, 스키다시가 되게 맛있게 나오네. 야, 잘 먹게 제도야. 잘 먹게. 맛있어. Thank you, JD. 승우야, 너는 걸리지 마라. 아, 지금 이제 아무리 이제 어제도 샀는데. 야. 네 고맙습니다.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거의 40분 동안 기다렸는데
되게. 역시 이 자본주의. 이 얼마짜리 다리 하나 딱 내놓을 때 한 15,000원짜리. 그러니까 진짜로. 야, 쟤들 어때? 쩔어? 달라? 말이 맛있어. 야, 승호야 어때? 맛있어? 라면까지. 와. 이게 진짜. 두 장 딱 찍어서. 와. 어때 어때요? 맛 변화 많이 있어. 다르다. 광안리의 맛이. 야, 나 딱 한 입 먹고 형 바닥 감아 싹 봐주고. 야, 내가 마치 옆집에서 춤을 추고 있는 맛이. 와, 진짜 맛있다. 와. 땡큐 JD. 땡큐 JD. 아, 뜨거워? JD 4 first. 예. 뜨거워서 한 바이. 야. 훈훈하다, 훈훈해. 언제까지 훈훈한지 한번 보자. 맛있네. 와. 이 훈훈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 다들 지금 이제 저녁을 다 먹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저녁 내기 제비뽑기를 할 건데 8개 중에 꽝이 걸리는 사람이. 아, 제가 근데 한 명이 다 그냥 몰아주는 걸로 한다. 네, 한 명이 다 몰아주는 걸로 해서 오늘 저녁 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작년에 몇 번이지? 1번이었지? 1번 한번 가자. 수아, 나는 개인적으로 1번 괜찮다고 봐. 나 지금 손이 떨리고 있어. 어? 나 진짜 나 안 산다. 빨간색 가자. 어, 뭐야? 역시 우리 주장. 얼마예요? 아, 뭐야, 승급 얼마네. 네, 밥 먹다가 각관이를 만나면 밥값을 계산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치킨 먹으러 가는 길에 여기 광안리 쪽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열이 받아서, 원래 지는 사람이 게임을 정하는 거잖아, 제도야. 그래서 저희 이제 풍선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 오, 아예, 아예. 예스! No. Oh my god. Oh. Oh. 맞는 대로 누가 쪽으로 맞는 대로. 골. 하나, 둘, 셋. 야. 아, 원, 투, 쓰리. 어. 아, 저희는 개수가 지금 여러분 제가 1등입니다. 네, 찍으면 저 얼굴이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저희 넷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찍는 거야? 여러분들 광안댁이 왔는데 저희 얼굴은 또 한번 그래. 봐야죠. 한번 열심히 해보자. 2, 1. 사랑이 따뜻한 광안리 되시네. 와. 감사하게. 야, 우리 얼굴. 와, 대박. A few moments later. 네, 저희는 저 광안리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치킨집이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와, 여기는 저녁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 피시앤칩스. 와. 진짜 나올 수도 있는데. 야, 그럼 이 정도 가격이면 저기 거의. 이거 프렌치파이 하나. 똑같은 가격 아니야? 네, 드디어 저 맥주가 나왔습니다. 야, 다 지금 땡큐 JD. 물이다, 물. 왜? 아, 알았어. 빨리 배를 배부르기 위해서. 예스. 자, 이제 피자 맛있다. 페이스 페인팅 무료라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지은 사람. 자, 별걸 다 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자, 이 바이포. 헤이! 헤이, 저스틴! 와, 아이스크림. 예. 예. What is this? Free. 예. 광안리 한복판에 젠가가 있습니다. 예, 이 젠가로 오늘 방이 세 명씩밖에 못 자는 방이라서 오늘 한 명은 그 낙오가 되는 오늘 어마어마한 내기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어? 잘 안 되네. 얘는 올리는 거라고? 아, 올리는 거. 넘어지면 바로 나고야.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승우야. 어? 이거 젠가 이건데 지금 쉽지 않다 이거. 아니. 오. 오. 뭐야? 야. 밑에 슬쩍 빼놨잖아. 아, 자, 뭐야? 잠깐만, 새끼야. 에이, 저스틴. 오 마이 갓. 야, 잠깐만. 건드리면 못한다. 야, 잠깐만, 건드리면 못한다. 맞아. 어, 뭐 이렇게 올린다고? 이거 안 돼. 야, 이거는 되는 거야, 지금? 오! 야, 이승우 나고! 나이성! 야, 아치, 내 자신 어떻게 와. 와, 승우야. 아닌데. 잘 가라. 아, 근데 형, 나 차가 저기 있는데. 아니, 어쨌든 같이 갔다가. 알았어, 형님. 방을 하나 더 잡자. 알았어. 알았지. 아, 나 몰라. 택시 저러 갈게. 아, 형, 나 몰라. 가자. 야. 나이선! 렛츠고. 와, 승우야. 오늘의 컨텐츠는 저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우가 선수가 사는. 아이스크림. 야, 이 정도면 얼마 한다고, 승우야. 이 정도면 살 수 있잖아. 아이스크림은 놔두르지. 우펑이 누구야? 땡큐. 승우야, 저 내기는 내기니까 저 나가. 꺼져라. 승우야, 꺼져라. 승우야, 저 나가 자는 거 영상 잘 찍어오고. 알았지? 진짜 나도 내기? 어, 가야지. 그 아까 셀카봉 있지? 그거 영상 잘 찍어와. 잘 가라. 어, 잘 가라. 네, 전 이제 나와서 대리를 불러서 집에 가고 있는데요. 같이 자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리얼 주작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창원을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반가운 손님이 있는데. 네, 원래 오늘 잠을 자고 준비를 하고 오라 했는데 장난인 줄 알고 진짜 준비를 안 하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네, 같이 집에 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탄입니다. 오늘 day to day was on with 권희용, JD 형, and 승우. Hope to see you guys soon again. 자자자, 잘 봬요.
굿나잇. 굿나잇. 안녕.